네, 안녕하세요. 어부호부입니다. 오늘은 드라마 낚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드라마. 드러머. 여러분들 갯바위 찌낚시 하면서 하시는 분들 중에 그 대상어종을 드러머로 잡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순간적으로 차고 나가는 힘, 그리고 자주 박히고 자주 못 잡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약간 애증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맛으로 따지자면은 글쎄요, 그뭐 사람마다 호불호가 갈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안 드릴게요. 그러면은 드러머의 좀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해봅시다. 일단 첫 번째, 색깔은 어떤 색이죠? 검정색이지. 자, 검정색이다. 검정색. 자, 검정색이면 왜 검정색이 됐을까요? 자기 몸을 위장하려고. 오케이, 위장 좋아. 어디 가야지 검정색이 잘안 보일까요? 그렇게 하면 어디 가야? 어디 가야 검정색이 잘안 보이냐고. 하나 나왔죠 벌써? 아, 바위 밑속에 가야지 잘안 보이는구나. 그러면 제 영상을 제그 제가 이제 스피어피싱 하는 영상을 자세히 보게 되면 가끔 드라마들은 돌아댕기면서 쏘는 경우가 거진 없죠. 한두 번 있을 수도 있는데, 거진 다 어디서 쏴요, 저는? 이런 바위 밑에 싹 제가 이렇게 하다가 빵 쏘죠. 네가 글로 몰았잖아? 아, 내가? 내가 몰았어? 내가 절로 들어가. 이렇게 한 다음에, 거다 들고 쐈어, 내가? 걔 집이에요, 거기가. 걔네들이, 그러니까 드라마하고 블랙은 바위에서 많이 노는 건 사실이에요. 오케이? 그건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한 그 사실을 알려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거하고 직접 눈으로 본 거는 다릅니다. 결과가. 여러분들의 그 상상을 제가 현실적으로 보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상상을 할 때는 블랙은 떠 있고 드라마는 가라앉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건. 바위가 있는 지역에 위에 블랙이 있고 드라마는 바위 속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마는 굴이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활하는 곳이 바위와 바위 사이예요. 사이사이를 왔다 갔다 거리면서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게 주예요. 주고 가끔 이제 나와서 풀들을 공격적으로 블랙보다는 더 많이 먹는 편입니다. 그래서 드라마들이 있는 곳은 풀이 쓸려서 떨어지는 바로 직벽 지역, 이런 데 드라마가 많아요. 바로 떨어지는데 바위가 발달이 잘돼 있다. 그러면 거기엔 100%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 그러니까 조금 위험하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스피어피싱으로 가게도 상당히 반탄유하고 와류 이런 게 상당히 위험해요. 앞전에 제가 설명했듯이. 그런 지역에 드라마가 있어요. 그런 지역에 굴이 잘 발달이 돼 있고 바위와 바위 사이가 있으면 거기에 드라마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블랙은 아니에요. 블랙은 굴을 베이스로 주는 게 아니고 바위 위에 있는 이끼라든지 가끔 물속에서 보면 물 밖에 있는 그 녹색 풀만 먹는 게 아니에요. 드라마도 여러분이 드라마 내장을 까보시면 알겠는데 풀이랑 풀은 다 나와요. 그러니까 풀이라고 표현해서 조금 뭐안 좋은 게 아니고 뭐 미역 그리고 빨간 뭐 산호 같은 거. 그러니까 처먹을 수 있는 건다 처먹어요, 드라마도. 잡식인데 초식에 가까운 잡식이고 블랙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랙도 옥수수 수염 같은 것도 먹고 그 얼마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은 갯바위에 떨어지는 풀들만 받아먹고 살겠지가 아니에요, 걔네들은. 그 밑에서도 바글바글 먹어요. 먹는데 갯바위에 떨어진 풀들을 더 맛있어 하니까 그런 거는 더 입질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오케이? 뭔가 이 새끼 헛소리 하는데 물속에도 미역 같은 종류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종류들이 제가 내장을 한 번씩 까보신 분들 알아요. 이런 게 나오네, 이런 게 나오네. 깜짝깜짝 놀라죠. 그럼 그걸 미끼로 쓰면 되잖아, 여러분. 너무 흔한 거를 미끼로 쓰면 먹겠어요, 걔네들이? 진짜 물속에서 미역이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그거 뜯어 먹지? 미쳤다고 그거 뜯어가고 바늘에 끼면 그거 먹겠어요? 얘네들이 흔하지 못 먹는 거를 미끼로 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물 밖에 있는 풀이에요. 오케이? 여기까지 가면은 진짜 많은 걸 이해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죠? 바위와 바위 사이에 있는 게 베이스로 두고 있는 게 드럼하고, 바위 위에 있는 게 블랙이다. 오케이? 여기까지도 이해 가셨지? 그러면 생활 패턴이 달라요. 생활 패턴이. 블랙 같은 경우는 무리를 많이 형성을 하고, 물론 어쩌다가 한두 마리씩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대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대부분 무리를 형성합니다. 작게는 뭐 20에서 30마리, 많게는 100여 마리까지. 근데 드러머는 아주 조그만한 것들, 뭐한 10cm, 손바닥만한 것들은 무리를 형성할 수가 있어요. 뭐한 10에서 20cm, 막요 정도. 근데 30cm까지도 그렇다고 칩시다. 그렇게 하면은, 근데 40에서 이제 우리가 대상어로 노리는 파이팅이 넘치는 한 50대 정도 되는 것들, 40에서 50대 되는 것들은 그렇게 그룹을 뛰질 않아요. 그것들은 자기들만의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산란기가 되면은 거기에 암수 한두 마리씩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때로는 두 마리, 세 마리씩. 오케이? 이거는 스피어피싱에서 굴치기를 많이 하신 분들이면 다 아는 상식이에요. 그러면은, 아, 낚시로 블랙은 마리수 주가가 나오는데 드러머는 마리수 주가가 안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드라마를 마리수 주가를 얻고 싶다 하면은 밑밥을 겁나 뿌려서 주변에 있는 거를 잔뜩 모은다거나, 오케이? 사이즈가 되는 것들을 잔뜩 모은다거나, 아니면 산란기철에는 또 어떠한 특별한 패턴을 보이겠죠? 약간 우리가 뭐 미팅을 하듯이 그런 식으로 좀 모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할때 때려잡는다거나 뭐 이런 방식. 아니라면 자주 이동을 해야 돼요. 이동을 하면서 바위와 바위 사이가 있음직한 곳을 노려야겠죠. 그게 이제 드라마 낚시에서 마리수 주가를 얻는 방법이고. 그럼 색깔 하나로 벌써 어디에 사는지, 특징이 뭔지, 이런 걸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베이스가 굴 속에 있는 게 베이스지, 굴 밖에 나와 있는 게 베이스가 아니에요. 자기가 보호색을 띠는 걸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굴 속에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특징이 또 하나가 뭐냐면, 본능적인 게 아니고, 미끼를 먹으면 당연히 굴로 들어가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 왜? 겉쪽에도 안심을 더 느끼니까. 블랙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바위 속에서 주로 생활하는 게 아니고, 바위 밖에서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위협을 느끼면 바위 속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무리를 지어서 나가버리거나. 이게 이제 블랙의 패턴이고, 드라마 같은 경우는 위협을 느끼면 바위로 들어가요. 바위로. 먹이를 먹었어. 이질감이 느껴져? 그러면 위협을 느낀 거예요, 그게. 그럼 바위 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바위 속에 들어가서도, 바위 속에서도 우리가 바위라고 하면, 굴이라고 하면, 드라마 굴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 원통형의 무슨 이런 나팔 같은 모양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입체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입체적으로. 3D로. 이렇게 이런 바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이로 이제 드라마가 들어오고 뒷공간은 비어 있어요. 이렇게. 그럼 요렇게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줄이 당연히 땡기면 요 사이로 해서 줄은 끊어지죠, 당연히.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받기 전에 초반에 제압을 해야 돼요. 야, 한국에서 그 프로라는 사람들은 다 이웃대 정도밖에 안 쓴다. 부시리도 사뭇대로 잡는데 드라마는 무슨 말도 안 되는 거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대상어의 사이즈에 따라서 낚싯대가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대를 1호대, 2호대, 3호대 이렇게 나누는 기준은, 물론 이제 그걸 갖다가 뭐 1호대는 감성돔대, 2호대는 뭐 참돔대, 뭐 이렇게 어종별로도 나누려고는 하지만, 사이즈별로도 나눠요. 사이즈별로. 그리고 적정 목줄이라는 게 있습니다. 목줄은 터져야 되거든요. 1호대가 가지는 적정 목줄이 있어요. 그 이상 쓰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적정 목줄이 있어요. 그리고 2호대는 뭐 4호 목줄인가 5호 목줄인가 이상을 쓰면 안 돼요. 아니면 대가 부러져요.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야, 그러면은
목줄이 끊어지는 경우가 얘네들이 힘을 쓴다고 했을 때 끊어지는 경우만 있을까? 그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 바위에 쓸려서 끊어질 수 있잖아. 바위에. 야, 근데 네가 바위에 쓸리기 전에 제압을 하면 상관이 없죠. 그러려면은 수심 깊은 굴속에 있는 거를 밑밥으로 유혹을 해서 띄워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기죠. 근데 그게 어때요? 말처럼 쉽지가 않죠? 왜?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는 조류도 아니에요. 한국처럼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는 조류가 아니잖아요. 호주는. 파도가 빵 치면 여기저기로 막 이렇게 막 되는 지역인데, 그런 지역에 바위가 있으면 제가 뭐랬어요? 바위와 바위 사이에는 더 빨리 조류가 흐르기 때문에 머물리지 않고 막 이판 사판으로 막 된다. 한 곳에 모이지가 않는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뭘 띄워요, 띄우긴. 응? 띄우긴 뭘 띄워. 있던 것도 다 나가게 생겼지. 그러면 이제 삼호치나 이렇게 무거운 치로 해서 그 앞에다 딱 갖다 놓고 견제를 하고 기다리는 그런 방법이어야 되는데, 있으면 물겠죠. 없으면 안 무는 거고. 응? 그런 식으로 잡아야지 드라마를 더 빨리 잡는 거예요. 그리고 목줄의 아까의 두께. 이빨에 나갈 수도 있잖아. 알고 보니까 제압을 하고 보니까 쭈만해. 근데 이빨이 워낙 튼튼해서 이빨이 날카로워서 이빨에 나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뭐 특징이 계속 돌로 처박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물고기 대상어라면 목줄이 그 대상어의 특징 때문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대상어의 크기와 상관없이. 그리고 지역적인 특징을 고려를 또 해야 돼요. 지역적인 특징. 한국이라는 지역적인 특징에서 그걸 잡는다고 그 방법 그대로 여기 와서 잡는다면 그건 멍청이죠. 그건 빠가예요, 빠가. 그래서 여기서 한국 프로들이 맥을 못 추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맥을 못 추리고. 한국식의 그 자기가 그 편한 거에 익숙한 거에 익숙해져 있었거든. 야, 2.5 목줄이면 무슨 고래 잡으려고 하냐?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3.5 목줄 쓴다고 하면, 야, 3.5 목줄이면 뭐 돌고래 잡지. 누구지, 그 프로가? 한번 드라마 잡는다고 와갖고 개망신 당했었죠. 개망신 당하고. 잘해, 한 40cm짜리 잡았나? 박프로인가요? 내가 이름을 말하진 않겠습니다. 또 괜히 또 씨부랄 또 걸려갖고 그지랄할까봐. 개망신 당했죠? 이거 뭐 참돔도 잡는다고 막 이렇게 하고 개망신 당했죠.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지금은 개체수가 많이 안 나오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더 가는 목줄로 큰걸 잡았느냐. 요거에 또 미쳐 있는 것 같아. 전에는 대물만 잡다가 프로라는 사람들이 일반인들, 이제 프로라는 사람들도 낚시점을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어디에 소속되어 있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매주 낚시를 가긴 가지만 일반인들이 그거보다 더 두꺼운 줄로 더 이제 뭐랄까 더 강한 걸로 갖다 그 잡은 거를 인정을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소리도 들었어요. 저한테 한다는 소리가 드러머를 잡는데 뭐라더라? 40파운드 목줄을 쓰면 반칙이라는 거예요. 그 40파운드 목줄을 쓰면 반칙이래요. 그래서 그 누가 정한 룰입니까? 했더니 40파운드 쓰면 다 잡는데 잡아보라고 했어. 못 잡어. 우리 개떡 같은 경우가 있냐고. 어? 그리고 찌낚싯대를 사용하지 않으면 반칙이래. 아, 쪽팔리지 않습니까? 안 쪽팔려요? 안 쪽팔리나? 자기 스스로 가둬, 이렇게 그러니까 이 원래도 우물 안에 개구리였었는데 더 가둬 막 이렇게 조만하게 이만하게 이렇게 나중에는 병신이 되는 거지 스스로. 그거를 좀이 속칭 이 정신 딸딸이 간다고 하죠. 예? 40파운드 쓰면 안 돼.
진학시 때만 써야 돼. 돌돔 때 쓰면 안 돼. 부실이 때도 안 돼. 갯바위 밖에 나가 있는 풀만 아니, 대상어의 특징도 있는데 파악하지 못하는 새끼가. 거기 보면은 그래서, 약간 뭐 아, 얘네들은 잡으려는 게 아니구나. 그냥, 아예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거예요. 달라붙어 있는 게 터졌잖아. 그런 것도 터졌어. 있는데 그럼, 하, 육자야. 정신승리하는 거지. 그런 육자야. 특징이 나중에는 더 있는데 이렇게 약간 갖고 뭐 놀다가 길게 보면 들어다니면서 잡을 수 있을 거야. 순간적으로 뭐로 확 빠져나갈 여신아, 거 있는 까드시라고 거지. 해. 여신아, 그리고 여러분. 가다리만 잘 걸리면은 같은 한 장소에서 열마리 순간적으로 이상씩 파고 들고 열 바위에 마리 들어가서 이상씩 한번 꺾여 나와서 있는 거는 깨는 쉽게 거지. 안 나와요. 그런 그리고 것들은 그런 것들은 이제 물론 이제 제가 그 그런 거초 있죠. 그러니까 아수세베에서 커넬을 말하는 그 건데 한국식 진학시에 미쳐 있는 사람들보다 제가 제가 말하는 거는 그나마 아수세베부터 드라마를 커넬까지예요. 제가 그 밑에 뭐더그 박은 상황인데도 제가 더 흥미진진한 빨리 내용으로 그잘 끌어내는 이유가 뭔줄 아세요? 발견했어. 제가 설명을 그런 잘 내용이랑 못했는지 아수세베가 모르겠는데 다시 설명드리자면 있어요. 제가 말하는 거는 그 새끼도 받고 아수세베 나도 박았는데 커넬 나는 꺼내. 그 근데 지역을 그 새끼는 제가 왜못 꺼내는 줄 아냐고. 한 20년간 둘러봐도 여러분 패턴이 잘 그런 보세요. 식이면 그런 식이지 바위에 커넬까지 갔다는 들어갔죠. 게 잘해야 뭐 수마리 내 반드시 그 들어가 영상에 있고 그런 게 이렇게만 또 있어요. 있지 바위에 들어갔어. 뭐 그게 다, 막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야. 이 새끼도 바위에 들어가고 내 거도 10마리 들어갔고. 근데 20마리 나는 꺼낼 수 있단 20마리 말이야. 그런 근데 이 새끼는 왜못 꺼낼까? 실버가 아닙니다. 블랙이에요. 내가 하는 실버는 날은 제가 몇번 파도가 봤어요. 세거든. 브리지어 이 새끼가 하는 날은 아니면 파도가 제가 없거든. 말하는 건 블랙 드라마를 얘기하는 파도가 거예요. 없을 때는, 파도가 셀 때는 그리고 이 파도라는 굴이라고 게 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분류를 굴. 하는데 응? 여기 굴로 이렇게 한쪽 들어간다고 쳐봐. 그러면 이게 드라마가, 한쪽 이게 드라마라고 합시다. 해서 이게 드라마고 이게 드라마 대가리야.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이렇게 들어가 있어. 지금 이, 내가 보는 입장에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위에 있어. 근데 약간 요즘에 그 한국 바위와 수영식 바위 선호하는 사이에 사람들이 파도가 치면 요즘에도 여기 요렇게 약간 몸이 패턴을 왔다 봤어요. 갔다 해요. 그러면 요지랄. 기록갱신한다든지 큰 고기 잡는 게 어? 요렇게 그 요렇게. 주 목적이었었는데 요때 이게 땡기면 나오는 거야. 얼마나 더 가는 줄 딸려 나오는 거. 그냥 요때 땡기면 딸려 나온다고. 흥쇼하는 거 마냥 그게 근데 뭐 파도가 없으면, 파도가 그런 없으면은 요렇게 들어가서 고기잡듯이 돌아가갖고 딱 가만히 그건 있는다고. 아니에요. 누가 밀어주질 않잖아. 밀어주지 파도처럼 않으니까 저항을 파도가 없으니까 못 나오는 낮게 거예요. 낮은 비교를 하지 그러면 마세요.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잡는 날은 파도가 센날 가는데 거기서 나는 드라마랑 씬을 잘안 하는 편인데 파도가 드라마랑 민다고잖아요. 씬이 파도가 그런 걸 밀면은 만드는 데 랜딩도 쉽고 이번 줄 쳐박았을 뭐다 때도 맞을 수 빼기가 있는 더 쉬운 거예요. 드라마 그리고 제목 파도가 많은 날은 제가 앞전에 풀물이 더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드라마 그래서 활성도가 더 좋은 거고. 그래서 내가 그 좆밥들보다 더 많이 잡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드라마를.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근데 나머지 랜딩 하는 거는 저도 주 타겟이 블랙피시이기 때문에 드라마 드라마가 저는 주 자체를 타겟이 아니에요. 띄워놓고 잡았을 전 때, 주 타겟이 그런 블랙피시이기 때문에 거기다 얻어 그런 걸리는 거예요. 유사한 그래서 비슷한 보통 사람들을 제가 맥시멈으로 가지고 다니는 바위 목줄이 많은 혹시나 지역에서 드라마가 있으면 있을까 해서 가지고 다니는 게 5호줄이지만 영상에서 잡는 것들은 다 3.5호목줄로 잡습니다. 내가 왜 3.5호목줄 쓰는지 아 아세요? 그리고 아시는 분은 아세요. 캠시 낚시 사용은 아실 거야. 말씀드리면 내가 제가 300m짜리 50만 저거 제일 싸구려 그 카본 목줄을 쓰는데 3.5호까지가 50이면 300m야. 그뭐 그거 이상이면 디테일하게 4, 가져가는 5, 건뭐 아니고 5호가 될수록 메다수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포인트는 그게 싫어갖고 나는 같은 바다가 있으니까 3.5호만 딱 가지고 그러면 다녀. 뭐몇 이게 억만이 이런 식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3.5호를 가지고 다니는 거지 특별한 이유가 드라마 있어서 가지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드라마에서 그리고 지금 내가 지금 쓰는 3.5호보다 좀 그런 그더 원줄이 목 사이클이 원줄이 3.5호가 터지기 딱 맞게 이것도 해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생물도 그거에 변화하고 맞게. 사람도 진화를 하고 자, 그러면 벌써 드라마 색으로 해서 드라마의 특징 그 상황에서 그리고 드라마 내장을 혹시 사람들이 까보셨는지 너무 모르겠는데 멀리만 깠을 때 봐도 나오는 그 여러 가지 이거는 잡풀들 풀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많이 나와요. 풀이라고 해서 다양한 물을 미역들, 갔던 바다 미역 물을 가는 종류, 그 곳에서 빨간 왔던 풀들, 바다 그리고 여러분이 뭐 가려고 했던 돌멍게 바다랑 같은 것부터 똑같은 시작해서 바다는 뭐 잡으러 건지도 나갔을 나오고 수막 있어요. 다 뜯어먹는 거예요. 상황이 벌써 달라졌다는 다 거예요. 뜯어먹, 어떤 내장을 분들은 까보는 아주 사람들은 다 극단적인 안다니까. 변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그것만 따서 보고 하면 되잖아. 저희는 물속에 있는 거를 왜또 항상 물 말씀드리는 속에 거예요. 들어가서 그걸 따갖고 그걸 상투를 믿기를 씁니까? 가끔 봐요. 바보같이. 드라마가 바보예요. 입질이 없네. 드라마는 거기서 직접 먹으면 되는데 바닷가에 왜 만약에 물 밖에 물었는데 있는 물이 없다. 풀들이 떨어지는 게 그때는 맛있으니까 걔네들은 그걸 더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케이? 야 계속 바닥 걸린다. 그러면은 이제 먹이에 관한 이게 거, 한국에 특징, 되게 색깔, 그리고 아까 말했던 드라마 거, 드라마 블랙하고 드라마는 바위 있는 근데 지역을 나는 좋아하는데 한국 돈 하나도 안 달았는데 기본으로 바다를 주는 게. 먹었어.
기본으로 두는 게 드라마는 굴 속, 그러니까 바위와 바위 사이를 네, 맞아요. 좋아하고, 꼼토를 블랙은 그 세개 위에서 달면은 노는 걸 굴이 있는 좋아한다. 것 그리고 같은데, 블랙도 네개그 달면 바다가 갯바위 밖에 바다가 나가 있는 바다가 풀만 먹는 게 세 개를 아니고, 달고 줄을 거기 쥐었다고 보면은 줄을 약간 뭐 이렇게 옥수수 풀 같이 그러니까 꼼토를 살짝살짝 난 굴리는 게 있어요. 위치에 바위에 따라 이렇게 그리고 달라붙어 있는 굴의 게. 그 스타일 그런 것들도 뜯어먹고 길면서 살아요. 잡는 예? 스타일이냐 블랙도. 아니면 약간 이렇게 당기면서 잡는 그리고 스타일이냐 특징이 블랙 같은 꼼토의 경우는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순간적으로 확 그리고 빠져나갈 수가 있고, 파도가 어디로 그리고 지나야 아다리만 되는지 잘 걸리면은 같은 아니면은 한 장소에서 열 지면은 마리까지 잡지만, 완전히 형성이 드라마는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고 뭐 차별화가 대물, 오짜 확실하죠. 이상 되는 것들은 한 장소에 여러 마리가 있지는 않는다. 어디로 물론 이제 가면 풀들이 그런 거 그리스가 있죠. 가는 걸 알아서 왓슨스베이에서 커넬을 말하는 거지. 갯바위에 치는 파도로 인해서 제가 말하는 거는 그것이 왓슨스베이부터 아니면 커넬까지예요. 어디로 그 가면 밑에 이렇게 뭐 아니면 호주인들도 모르는 곳을 아니면 자기가 내가 생각이라면 발견했어. 어디에 있어요? 그런 데는 드라마가 그 많을 수도 있죠. 그런 데는.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중심은 그때부터 왓슨스베이부터 정해졌어요. 커넬까지. 그 드라마가 지역은 제가 중심이라고 많이 한 있느냐 20년간 아니면 둘러봐도 겁나 패턴이 때려보는 그런 식이면 그런 파도 식이지, 오짜 이상 되는 것들이 그렇게 잘해야 뭐두 마리, 그냥 많게는 세 마리, 요렇게만 있지. 뭐 그게 막, 어? 뭐 10마리, 20마리 이렇게 무리 지은 경우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실버가 아닙니다. 블랙이에요. 실버는 제가 몇번 봤어요. 무리 지어 다니는 거를. 근데 이건 제가 말한 건 블랙 드라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특징. 그리고 한국이랑 계속 비교를 드라마 하는데, 특징도 파악하고 한국이 있구나. 아니에요, 여긴. 그리고 그래서 같은 아 그거라고 이게 해서, 차별하는 게 아니구나. 그냥 같은 뱅에돈과라고 그러고 해서, 터졌잖아. 그 사람들이 터졌어. 쓰는 채비를 근데 그대로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정신이 한 거야. 육자야. 그러니까 다시 요즘에 그 한국 찌낚시 가보고 싶은 프로라는 거지. 사람들이 잠수. 요즘엔 또 다시 약간 패턴을 바꿨어. 전에는 기록갱신하든지 큰 고기 잡는 게그주 순간적으로 목적이었었는데, 가고 이제는 싶고 바위 얼마나 더 위에서 가는 줄로 꼼토인 것 컨트롤 같지 하느냐. 않다. 이게 좀 무슨 쇼하는 것 마냥 제가요. 그게 더, 이렇게 되는 걸로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신 딸딸이 치는 거예요, 지금. 그 한국식 그건 찌라시에 아니에요. 미쳐 있는 사람들보다 제가 그리고 그나마 드라마를 여러분하고 저를 제가 비교를 할때 단순 서로 비교를 하지 그 마세요. 다른 상황인데도 제가 더 빨리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큰 풀어내는 걸 잡고 능력도 싶으시면, 없고 설명을 잘 나는 드라마 못해서 낚시를 잘안 하는 편인데, 그냥 드라마 낚시를 그 전문적으로 새끼도 하실 바꿔 거면 나도 바꿔 대릴, 나는 꺼내 원줄 그 새끼는 왜뭐다 꺼내 바꾸셔야 돼요. 드라마 전용, 그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바위에 식으로 바꾸시는 게 들어가서 맞고. 내그 영상에 그런 게그 아, 영상에 그리고 또 그런 뭐 있을까요? 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야. 이 새끼는 지역적인 바위에 들어가고 내 특징, 거 들어가고 지역적인 나는 특징. 꺼낼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새끼는 왜못 꺼내? 드라마 자체가를 이제 내가 띄워놓고 하는 거는 잡았을 바위에 때, 풀그런 이그 새끼가 한다는 파도 텐션, 드래그 이거 사용하는 파도가 거를 없을 때는 바위 파도가 많은 셀 지역에서도 때는 그렇게 새끼가 되겠지라는 착각을 하면 있겠지만 안 돼요. 여기 오케이? 굴로 이렇게 그런 들어간다고 거. 쳐봐. 그러면 그럼 드라마가 다 얘기한 이게 것 같습니다. 드라마라고 합시다. 드라마 이게 낚시는. 아, 드라마 그리고 그러면 드라마 갑자기 대가리야. 질문이 생각이 나서 들어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 말씀드린 지금. 건데, 제가 내가 보는 포인트를 시선이 이렇게 집어줬죠. 되는 거야. 포인트를 딱 집었죠. 바위에 있어. 근데 여기. 바위와 바위 사이에 수심이랑 파도가 치면 뭐더 이게 디테일하게 가르쳐 달라고 하시는 것 바다가 같은데, 움직여. 여러분, 포인트도 같은 바다가 있을까요? 요때 땡기면 나올 거야. 지금까지 뭐 아니, 요때 몇억만 땡기면 딸려 년 나와. 동안 같은 바다는 단한 번도 근데 없었어요. 파도가 없으면 그리고 변화를 해요. 파도가 없으면은 지구는 요렇게 들어가서 점점 좀 돌아와서 추워졌다가 다 맞아. 점점 좀 뜨거워지고, 사이클이 있어요. 그거 밀어주질 않잖아. 응? 밀어주지 오케이? 않으니까 파도가 그리고 없으면 못 마찬가지입니다. 넘어. 이것도 생물도 변화를 파도가 못 해요. 잡는 거야. 사람도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진화를 파도가 하고 센 모든 날건 변화를 많은데 합니다. 오케이? 거기서 그 상황에서 파도가 민다고 쳐. 파도가 여러분들이 너무 밀면은 멀리 가도 물이 안 되고 치고 너무 떨어져도 안 떨어졌을 되고, 때도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말은 뭐냐면, 그리고 파도가 많은 날은 오늘 물이 갔던 더 많이 바다, 떨어질 오늘 거야. 가서 그냥 내가 파도가 말했던 없어. 바다가 여러분이 가려고 거기서는 했던 그 바다랑 바닷물보다 똑같은 바다는 아니에요. 많이 타는 거야. 장소는 같을 수가 있어요. 근데 상황이 그래서 벌써 달라졌다는 근데 거예요. 나머지 그렇다고 해서 4개가 엄청 달라진 건 아니지만 저도 미세하게 변화를 타겟이 했습니다. 그럼 블랙피쉬고 그거에 맞춰서 드라마가 빨리 변화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드라마가 말씀드리지만 타겟이 이거예요. 블랙피쉬기 때문에 그 뽕돌을 파도분이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보통 제가 맥시멈으로 어, 가지는 입질이 않지만 없네. 혹시나 바닥까지 드라마가 길 만약에 가서 가는 걸었는데도 것도 입질이 없다 보지만 하면 장소를 영상에서 이동하세요. 봤던 그때는 것처럼 고기가 없는 게 가장적 맞아요. 부분을 주고 잡자.
아시겠죠? 그리고 야 계속 바닥 걸린다 그러면은 봉돌을 하나 빼세요. 만약에 봉돌을 네 개를 달았으면 내가 봉돌 하나 빼고 하시라고. 300만원짜리 저거 오케이? 제 싸구려 근데 나는 봉돌을 하나도 안 달았는데 그거였는데 바닥을 걸었어. 3.5까지가 그거는 내가 성공이네. 그 어떻게 할 수가 이상이면 없네. 4, 근데 5, 만약에 6까지 성공이 봉돌을 내가 세 시켰어. 개 달면은 그래서 떠 그렇게 있는 듯한 나왔잖아. 느낌이고, 네개 달면은 바닥을 3.5만원이야. 건다. 이렇게 하면은 세 이 개를 달고 줄을 줄을 내가 주면서 잡으세요. 3.5로 가지고 줄을 있는 거는 주면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거고. 봉돌 그리고 물리는 위치에 내가 지금 따라, 쓰는 그리고 본인의 그 스타일, 원칙이 줄을 목표가 주면서 잡는 스타일이냐, 3.5가 터지기 아니면 딱 약간 이렇게 좋게 해서 당기면서 잡는 스타일이냐에 따라서 그거야. 봉돌에 뜨는 각도가 또 달라져요. 오케이? 자, 그러면 벌써 그리고 드라마 색으로 해서 파도가 부담을 어디로 해줬으니까 치냐에 따라서 언덕이나 반탄유라든지 혹시 그 까부지는 지류라든지 와류 가세요. 이런 게 형성이 가부지는 달라지기 가세요. 때문에 그렇게 그거를 찾아서 그 풍미감이나 앞에서 하시는 게 좋은 풍경을 알면서 다양한 미역들이 어디로 있는 가면 풀들이 풀들이 모일까라는 걸 항상 고민을 한번 돌무비 해보세요. 앞쪽부터 시작해서 갯바위 위에 치는 선진강 파도로 다 인해서 이 뜯어버리는 풀들이 거지. 떨어지고 이 풀들이 과연 내가 어디로 모일까? 까먹은 사람들은 다 오케이? 안다니까. 아니면 그러면 만약 그걸 내가 따서 생선이라면 가져가잖아. 어디에 무심히 있는 있을까? 거를 왜또 요것도 한번 생각해 물속에 봅시다. 들어가서 그걸 따갖고 그걸 밑으로 수심은 밀어서 파고 그때그때마다 왔지. 변화를 줘야 되고, 드라마가 드라마 그거야. 낚시는 어떻게 하라고? 드라마 많이 그거야. 지금 움직이라고. 아니면은 밑밥을 겁나 그때 때려 낚시에 부어서 있는 주변에 있는 걸 물고기들이 다 부르든가. 맛있으니까 그걸 오케이? 잡으러 저 먹으려고 하는 이상. 거야. 오케이?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먹이에 관한 거, 색깔, 그리고 아까도 말했던 거, 블랙하고 드라마는 바위 있는 지역을 좋아하는데 기본으로 두는 게 드라마는 굴 속, 그러니까 바위와 바위 사이를 좋아하고 블랙은 그 위에서 노는 걸 좋아한다.